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뉴스는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이익을 축소 신고했다 걸렸어요. 때론?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넷플릭스 재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으흠. 그 중에서 영상 판권 획득에 필요한 돈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네덜란드에 넘겨줬어요. 으흠. 그랬다 걸린 거예요. 근데 세금은 수익에 매기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쓸 돈 쓰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수익인데 그죠. 그 수익이 0이었던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넷플릭스 일본 가입자가 5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500만 명이 매달 돈을 내는데 0원이었던 거야. 아니 그거 너무 걸리게 뻔하잖아요. 왜 그랬대? 네. 그 용감했던 거죠. 넷플릭스 재팬 여 폐기가 폐왕색이네요. 그래서 과소 신고한 세금이 12억 엔으로 추산이 된대요. 네. 1200억. 아, 122억 정도? 아, 122억인가요? 네. 세금이 그 정도였는데 그걸 걸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갖고 와. 세금 내. 근데 니네들이 이거 속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랑 그 이자까지 물어야 돼. 해서 한 300억을 내게 생겼어요, 지금. 일본은 징벌적인 과세가 좀 센 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지금만큼 막 그냥 막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렇진 않아요. 성문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덜란드 왜 하필이면 네덜란드였냐? 네. 네덜란드는 대국적 기업들의 세금 혜택을 줘요. 아. 세금이 쌉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몰아준 거고. 그래서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 네덜란드가 벌어들인 돈만 7조 3,600억으로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에서 벌어서 네. 네덜란드에게 주면서 네. 니네가 벌었다 그래야 니네가 벌었다 네.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돈이다. 난 모르는 거다. 난 모르는 거다 이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번 돈은 소위 세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 걸린 겁니다. 네, 딱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딱 걸려서 일본 조세국이 부르자마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스미마셍. 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너무 그것도 좀 웃기다. 약간 우양 빠지죠. 약간 들어가면서 문 열면서 스미마셍 이러면서 네. 그래서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근데 약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 재팬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음주에 걸리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을 먹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되지만 네. 걸렸어요. 그때 훅 불자마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법대로 훈방이 되고 거기서 으악 깽판 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과집행 감액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너무 큰 돈이잖아. 네. 그러니까 122억 아끼려다가 280억을 더 내게 생긴 거죠. 좋습니다. 네. 교훈이네요. 네.